승규 씨는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눈치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쿵팔쿵팔. 한동안 일에 파묻혀 지내느라 이렇게 설렐 기회도 없었다. 드디어 그녀가 도착했다. 커피 드시네. 저도 떨려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 뭐 저에 대해서 뭐 들으신 게 있다고요? 많이 어떤 일 하시는지 제가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장사예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장사하는 네, 그냥 소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별건 없고요. 시장에서 넉살 좋던 모습은 어디 갔을까? 야, 뭔데 복네. 야, 뭔데 복는구나. 승규 씨는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 별로 의식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대화가 끊이질 않는 걸 보니 그녀가 썩 마음에 든 눈치다. 뭐 좋아하세요, 음식은? 연어. 연어요? 연어요? 아, 제가 또 연어를 잘 뜹니다. 네. 아, 회도 하신 거죠, 연어? 네, 네. 아, 제가 또. 그런 건데, 또. 정말 맛있게 잘 뜰 자신 있어요? 즉석에서 한 마리 그대로 떠서. 아, 진짜요? 그럼요. 32. 승규 씨에겐 오늘이 봄날인가 보다. 그 시각. 가게에선 승규 씨의 빈자리를 누나인 영주 씨가 채우고 있다. 제가 여기 껍데기 다 너무 질겨가지고 베끼고 하고 싶은데 엄마 맨날 그냥 하더라. 응? 아 이거 뭐 베끼는 거야? 껍데기 질겨가지고. 생선 가게 맞다리라선지 익숙한 솜씨다. 사장님도 가게에서 일 도와주고 그래요? 아 명절에 도와줘요. 쟤 잘해요. 쟤 안에서 쟤 잘해. 오늘 딸이 가게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유 얘 손에 땀 다 잘해. 지금 안에서 그렇지. 하면 다 잘해요. 뭐든지 다 잘해. 얼마나 꼼꼼인데. 아이고 얼마나 잘하는데요. 깔끔하고. 근데 지가 안 해. 아빠 병원에 누워 계실 때는 매일같이 와서 칼 갈고 회사 끝나고 오면은 승규 놓고 놀 때도 맨날 와서 도와주고. 잘해요. 칼질 요즘 안 해서 그렇지. 영주 씨는 학창 시절 종종 가게 일을 도왔었다. 그 후 엄마가 암투병으로 가게를 비웠을 때도 퇴근 후 가게에 들러 동생을 돕곤 했었다. 이게 어디 갔어? 예물 잘 보내줘. 잘 없어. 승규 씨가 소개팅 중인 건 두 사람에겐 비밀이다. 함께 식사까지 한 걸 보면 오늘 소개팅은 성공적인가 보다. 그러면은 저는 일을 바로 갈 때 너무 아쉽네요. 다음 오늘 밤이라도 다음이나 그때 보는 걸로 해요. 제가 입력해 드릴게요. 아 그렇나요? 자 제가 입력해 드릴게요. 제가 입력해 드릴게요. 이승규라고. 네. 안녕하세요. 다음을 기약하고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다. 가게 가야죠. 일해야죠. 일. 가게? 네, 일해야죠. 어, 복귀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후딱 지나간 걸까? 혹시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아, 가빨고야 못 가니까 가야겠네. 못 가니까 가야겠네. 가기나. 얘기 나누는 게 즐거워 도끼자로 썩는 줄 몰랐다. 벌써 엄마가 퇴근해야 할 시간이 훌쩍 지났으니 승규 씨 마음이 급해진다. 암투병 후 몸이 약해진 엄마가 무리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 승규 씨. 미안해 엄마 늦었어. 안 늦었는데? 미안해. 오늘따라 무척이나 바빴단다. 근데 카드 좀 봐라. 카드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거 싹 버리고 이거 다 오는 거야, 얘들아.